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 상승입니다. 2차전지, 소재, 장비, 명품 소비주에 관심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도 상승입니다. 진성TEC 등 인프라 관련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동안 계속 시장을 상승으로 보다가 오늘은 좀 다시 보수적인 시각으로 네, 선회하셨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경기 방어주인 통신과 음식료주 관심이네요. 아,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도 중립입니다. 최근 원전 관련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오늘은 관심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유와 화학주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문가들은 혼조 양상이네요. 시장 전망이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3200선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수급에 네. 주목을 할 시점일까요? 일단 결국엔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매도하는 날도 있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우리 편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는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연기금은 그 이후에도 뭐 매수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담하기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없이 지금 현재 코스피도 코스닥도 현재 위치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받쳐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도 양시장 모두 전고점들을 모두 다시 한번 돌파해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프라 관련주에 관심이 높으신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우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회복이 됐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H&M 그리고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철강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타순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프라 관련주 그 안에서 이제 진성TEC 같은 기업들 혹은 뭐 진성TEC가 아니더라도 두산밥캣이라든지 아니면 DY파워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뭐 이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매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 상황이에요. 전년 그리고 전전년 대비해서 이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진성TEC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를 고객사를 두고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인데 캐터필라의 매출이 하반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인프라 투자는 빼먹지 않고 지금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그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인프라 관련 투자 그리고 그 안에서 캐터필라 매출량이 비중이 많은 이 진성TEC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을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자 지금 개장이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요. 질문 하나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긴장해야 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입장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런 이슈가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공매도 이슈는 투자 심리적인 그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고 일단 지나친 우려보다도 이런 1월로 인한 조정은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세린 메이에 대한 우려가 이제 5월달에 대체로 좀 있었는데 대체로 제가 경험상 5월달 시장이 그렇게 아주
그 하락하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대체로 한 5월 중순 정도를 피크로 찍고 하반에 그 후반으로 갈 때 좀 조정의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어제의 조정, 오늘도 뭐 또 조정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